있죠? 보시면 위가 지금 살색이 위거든요. 네. 위 뒤쪽에 저 노란 색깔 저게 췌장이에요. 아. 이자라고 네. 부르는 거죠? 그렇죠. 네. 왼쪽 부분을 우리가 머리통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가운데를 몸통, 네, 끝부분을 꼬리라고 부르게 돼요. 싸랑게 생겼다. 네. 어머. 그리고 저 관으로 소화액을 만들어서 장으로 흘려보내면 우리가 먹은 고기 덩어리 같은 것도 녹일 수가 있는 거예요. 신기하네. 숨어있으면서도 중요한 기관이죠. 네, 이게 네. 이제 여기 모형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게 간이거든요. 네. 우리가 간이 우리 몸에서 제일 커요. 간땡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네. 간땡이라고 할 만큼 크네요. 네. 그런데 이거를 하고 나면 여기에 위가 보여요. 야, 위를 가리네. 네, 위를 빼고 나면 췌장이 보여요. 그러니까 만져지기도 어렵고 보기도 굉장히 어렵겠죠. 그럼요. 그래서 컴퓨터 촬영을 해야만 보이는 경우들이 많고요. 증상이 없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병이 나중에 진행된 후에 많이 아프고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사실 췌장암이 예후가 그렇게 좋은 암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췌장에 낭종이 생기면 또 암이 생길 수 있다니까 더 걱정이 되거든요. 네. 어떤 분들이 특히 이 췌장암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우리 단골 메뉴로 나오는 뭐 있죠? 가족력? 술? 술, 담배. 담배. 네, 그리고 가족력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저희 옛날에 선생님들이 연애하면 집에 가서 이렇게 장수하는 할머니들이 살아계신가 꼭 확인해라. 그 집 오래 사는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 집은 뭔가 그런 병력이 있는 경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 가계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그런 가족력이 있거나 하면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신경 써서 검사를 해야 되겠죠. 네. 우리 집이 가족력이 없어요. 그건 정말 다행이에요. 인물이 없어서 그렇지. 네. 예전엔 정말 그렇잖아. 난 그건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슈퍼맨이시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요. 네. 슈퍼맨이지만요.